너 있잖아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교육이야 라고. 저 6년 넘게 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봐. 7년 쉬고 나왔어. 너 6년 졌는데 지금 20분 못 기다리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오빠가 저를 뭔가 이렇게 커버 쳐주려고. 저는요 커버 쳐줄 생각이 없는 놈입니다. 내 인생 지금 커버 치기도 힘든데 내가 뭘 누굴 커버 쳐주냐고. 누구보다 그걸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안 없어질 것 같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정말 독한 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억이라는 거는 진짜 나는 자아실현 하시는 데라고요. 자아실현입니다. 네. 그런 데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고 있어요. 네. 사주를 보면 사주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 이런저런 얘기 다 했는데 무슨 사주 얘기는 뭐 씨 못할 게 뭐 있니? 너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아이고 그래요. 우리 저 김정민 씨 모셨습니다. 예. 말씀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처럼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정민이 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저 김구라 씨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김구라는 이렇게 성의 없게 방송을 하냐. 제가 물론 여기 이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세팅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 뭐 자기 변명 같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고. 미안해.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너 있잖아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교육이야. 그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그런 교육은 누구나 필요해. 나도 필요하고. 저 6년 넘게 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봐. 7년 쉬고 나왔어. 너 6년 졌는데 지금 20분 못 기다리니? 알겠어요. 오케이. 참네. 아니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저일 겁니다. 어차피 저 스타일리스트한테 돈을 줘요. 뭐 한 달에 얼마를 줘요. 제가 그냥 아, 나오지 말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니까. 아니 근데 오늘 정민 씨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옷을 그지같이 입고 오는 게 아니냐 해서 그냥 이건 저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편안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옷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을 봤는데 다 진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다 너무 티초가리. 이건 누가 봐도 협찬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입다 나온 거 입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내가 산 거 프라다 뭐 그냥 아울렛에서 산 거 몇 년 전에 산 거 그냥 입고 나온 거고.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옷 좀 사라 그런데 제가 이런 네. 말씀 드리는데 조금 저처럼 이제 중후한 사람들이 입는 옷, 제냐 이런 거는 아무 이유 없이 비싸. 남들이 보면 무슨 유니클로인데 100만 원 그래. 나한테 그런데 돈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뭐 제가 뒷쪽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 아니야.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김정민 씨도 사실 여기 나오면서 옷에 대해서 고민을 그냥 맞춰야 돼. 여기서 제가 원피스를 막 입고 나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 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 네. 나는 정민이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나온 거고요. 정민 씨하고 통화는 가끔 했죠.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왜냐면 저하고 이제 정민 씨하고 워낙 또 이제 친했던 사이니까. 근데 이제 보는 거는 거의 진짜 한 7년 만이에요. 7년 만인 거야. 왜냐면 제가 방송 외에 따로 뵌 적이 없고 워낙 또 이게 따로 사석에서 만나시지 않는 스타일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 굳이 뭐 내가 뭐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를 이제 안부를 하고 뭐 이런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정민이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죠. 그 일 때문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온 거죠. 뭐 일적으로나 뭐나 그죠? 이게 되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빠를 포함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연락하기가 제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괜히 뭔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괜히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고 괜히 뭔가 이렇게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연락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오빠를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아니 근데 나는 있잖아 정민 씨를 내가 복면가왕 할 때 아니 그것도 했고 마리텔도 했죠.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최근에 본 거는 7년 전에 내 기억으로는 복면가왕에 나와서 얘가 무슨 판정단으로 나왔는데 출연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약간 키가 컸었어. 근데 이제 정민이가 이제 출연하는 와중에 저 사람이 우리 저기 이제 가게 오픈하면 키다리처럼 밑에다 강목을 대고 올라가 있는 거다 뭐 이런 그런 얘기 돼가지고 아 얘가 여전하구나.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정민이하고 나가 이제 프로그램 많이 할 때니까 그래서 정민 씨가 사실 원래 이제 연기를 시작했지만 그 당시 이제 예능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친구들 많이 언급했던 이유가 재밌어요. 또 정민이가 멘트가 세요. 독하다고 얘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좀 각광도 많이 받고 그때 약간 센 캐릭터, 독한 캐릭터 막 이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었지. 독서하고 뭐 이러는 게 그러면서 쓱 넘어온 게 나 아니에요. 가장 큰 수혜자. 뭐 그래서 이제 정민이 그 당시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얘가 그래서 멘트가 독했거든.
한때는 또 저희가 이제 그 싱글이었을 때 저하고 또 스캔들도 말도 안 되는 스캔들도 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때도 너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어. 그때 이제 뭐 라스에 나가지고 이제 정민이랑 나랑 뭐 스캔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대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짚는데 내가 그때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가 김정민 씨랑 진짜 그런 스캔들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개입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김국진 형이,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개가 뭐냐?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그랬더니, 그거 기억나지? 기억나죠. 그래서 오빠는 되게 진짜 진지하게 카메라 밖에서도, 야, 미안하셨나봐요. 한창 후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과거에 그 큰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이제 그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단 멘탈이 좀 정상은 아니었었을 때였어요. 제가 좀 그랬을 때고. 사실은 그래요. 김정민 씨가 이제 네.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직업적으로 남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논란이라는 게 뭐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치하고 애정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애정 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이제 오빠 방송을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한 달 정도를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또 오랜만에 꺼내는 것 자체가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오빠 프로그램 나오시는 게스트분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 정말 좀 파워가 있으신 유튜브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워낙 방송국 얘기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관계자분들 중에서 친분이 있으신 분들 저는 지금 뭐 유튜버도 아니고 뭐 제가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잘못하면은 뭔가 그냥 오빠가 저를 뭔가 이렇게 커버 쳐주려고 제가 얼마나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요 커버 쳐줄 생각이 없는 놈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뭐 커버 쳐줘요? 내 인생 지금 커버 치기도 힘든데 내가 뭘 누굴 커버 쳐주냐고. 네. 네,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가 토이즈네에서 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너 뭐 일은 어떻고 너 방송은 다시 하고 싶은 거야? 막 이런 얘기하다가 저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렇네요 했더니 그때 이제 구라 오빠가 되게 저한테 좀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저는 되게 아니 옛날에 노래 중에서 시간이 약이겠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시간이 해결해줘 당사자들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뭐 가족 간에 근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사실 나오니까 어제 일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정민 씨가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연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고소고발을 했던 그분하고 이게 불거진 게 정민 씨가 고소를 해서 법원에 소장이 뭐 접수가 됐는데 근데 이제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김정민이 피해를 봐서 이 사람을 고소를 했네? 근데 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잖아요. 김정민 씨가 주장한 게 어쨌든 그런 이분한테 어쨌든 피해를 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와중에 이 사람도 아니다! 맞고소를 한 거고 그런 와중에 그 주장들이 기사화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는 그것도 본인의 잘못일 수 있으니 자숙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한 1, 2년 뒤에 뭐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방송국 분들도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민이는 피해를 입은 거고 그리고 사실 또 나중에 판결도 그렇게 났어. 내가 보니까 그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된 거야. 2년이 재판에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나는 피해를 본 친구인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정민이한테 야 너는 그러면 너의 그런 뭐 약간 좀 억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라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뭐 저한테 뭐라냐 오빠 모든 거 다 지치고 힘들고 뭐 심정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민이한테 했던 얘기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온기가 있어야지 미운하고 오나 온기가 있어야지 대중들은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그냥 사람들은 잊고 정민 씨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지. 아니 저 친구 옛날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냥 쉬고 있는데 왜 나오지? 이미 뭐 옛날 얘기라지? 이런 거를 걱정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막
그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되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연예인인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그거를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재차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제가 지금 뭐 6, 7년을 쉬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고소를 하고 뭐 그랬을 시기에는 쉴 수 있다라는 걸 당연히 제가 감수를 하고 한 거예요. 2017년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막 입에도 담기 너무 힘든 표현들이 있어요. 10억은 뭐 정말 오늘 그건 정말 그것만큼이라도 좀 풀고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꽃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이 기사화되고 막 타이틀로 자극적으로 뜬 이유가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모함한다. 기사 헤드라인이라는 게 너무 무섭다라는 걸 그때 저도 이제 처음 알았고. 근데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너는 뭐 남자를 만나서 뭐 돈을 그렇게 받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판결이 이렇게 났었어도 와 그냥 정말 독한 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와. 판결이 났는데 독한 년은 뭐야? 그러니까 판결이 났었어도 그쪽이 불쌍하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얘기에 어쨌든 처음 프레임이 10억 이런 그러니까, 거에 갇혀있는 맞아요. 사람들이 판결이 나도 억울하겠다 뭐 저 남자 거죠. 억울하겠다 돈은 돈대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일부 분들이 법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막 말을 되게 안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은 전 이렇게까지 제가 막 궁지에 몰릴 줄 몰랐거든요. 법적으로 그냥 저는 어쨌든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법적인 판결이 나면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고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막 진흙탕 싸움하고 막 뭐 저는 잘했어요 뭐 이런 모습을 남기고 싶지가 않아서 말을 아낀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도 적극적으로 네가 이럴 때 해야 된다 네 인생인데 네가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하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그냥 연예인들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뭐가 됐든 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거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엔 제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회피 아닌 회피? 그냥 나는 이렇게 좀 조용히 있으면 뭔가 다 정리가 되고 순리대로 되겠지라는 그런 게 있어서 시간이 가고 가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안 없어질 것 같아. 아니 이대로 그냥 나는 평생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든 내 아이를 낳든 내 시댁이 생기든 나는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화가 나고 궁금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건 그래서 썼냐 안 썼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피해자인 것도 알겠고 네가 뭐 알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좀 뭔가 마찰이 있었었고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에 뭐 이제 선물 받았던 것들 다 이미 돌려준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 선물을 제외하고도 데이트 비용이나 뭐 이런 뭐 비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1억을 달라고 했고 왜 1억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달라고 하니까 드렸어요. 근데 드리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뭐 선물 돌려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워낙 마지막에 좀 다툼이 많았었으니까 저도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10억을 돌려달라 이렇게 된 거죠. 너무 황당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건가 보다. 일을 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아 내가 이게, 고소를 해야 되겠다. 네, 안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소를 한 거죠. 10억이라는 돈은 아예 애초에 있지도 않은 돈인 거예요. 법정에서도 제가 이제 뭐 이런 증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할 거 아니에요. 없는 돈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냥 10억 그거가 너무 세게 쐐기가 바뀐 것처럼 남아있으니까 그게 좀 아 이거는 좀 이거는 근데 아닌데 그 10억이라는 게 네. 그게 어쨌든 간에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그 고소장 문구에 내가 너한테 쓴 데이트 비용이 10억이니까 10억을 달라고 합니다라고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고소장 자체에 큰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입수를 해서 그 부분만 이제 해서 쓴 거죠. 아, 그 주장 때문에 그게 10억 프레임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라니까. 거죠. 근데 있잖아.
내가 거기서 아까 물어보고 싶은 건 대충 이해는 했는데 그때 그 고소장에 혹은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아니 그 이사할 때 무슨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 맞아요. 그거는 뭐야? 처음 이제 사귈 때 제가 원래는 경기도 쪽에 살고 있었었고 집이 좀 멀었었어요. 그 연애 초창기였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좋아하니까 가까이 살고 싶었고 그래서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라든지 월세 보증금을 그것도 제 명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명의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내는 동안에 그 월세를 내가 내겠다. 내주셨던 거죠. 몇 달간. 아, 그 친구가 내줬어. 네. 그분이 내줬어. 네, 네. 헤어진. 그 친구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나는 뭐 몰라. 몰라 누군지. 모른다고.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게 저도 이제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좀 결혼까지도 염두를 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사할 때 이사 비용 그다음에 몇 달간의 그 월세 그리고 이제 뭐 여행 갔을 때 여행 경비라든지 뭐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그런 데이트 비용 이제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1억이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돈 내놔 했던 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1억을 달라고 해서 1억을 줬는데 그게 이제 더 크게 시작이 된 거란 얘기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10억 내놔라고 했던 것도 그 이유는 제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억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진짜 나는 나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남녀 스타들 중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아픔을 딛고 복귀한 스타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정민 씨는 또 그때 뭐 뭐냐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 넘어설 만한 아주 커다란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라이징하던 친구가 그때 그런 일을 겪고 또 어쨌든 본인이 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니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 채널에 한번 나와서 하고 싶다고 해서 나도 그런 건 언제든지 환영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예. 그때 대단히 막 스타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일 잘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제가 딱 신 이 시간이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은 야 벌써 그렇게 한 그저 몇 년이야 7년 흘렀지? 그렇죠.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근데 후회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나름대로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은 좋아 너. 그렇죠. 오빠 7년 쉬고 이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얼굴이냐고 나도 상받은 얼굴이야. 지금 얼마나 이 긍정적인 멘탈을 유지해야지 이게 나오는 그럼. 건데요. 맞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헤어진 것도 후회가 1도 없고 예, 지난 시간에도 후회가 없고 그냥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거를 내가 불편한데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때 7년 전 일을 생각하면서 매일 막 악몽에 시달리거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 나갈 때 괜히 한 번씩은 위축이 되는 거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내가 좀 더 밝게 더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좀 가만히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방송은 뭐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이거를 막 다시 어필을 해가지고 내가 막 복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어리석지는 않고 연예인 중에서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야 김정민이 저거 말이야 김구랑 만나가지고 조회수 좀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나 방송국이요? 그런다고 불러주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혹시라도 뭐 그런 냄새가 나네 이렇게는 안 봐주셨으면 무슨 좋겠어요. 무슨 냄새가 나? 냄새가 나게 아무 냄새는 나. 네. 뭐가 있냐고. 네, 그냥 진짜 친한 진짜 오빠한테 제가 그 당시에 막 정신이 없을 때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그 자아실현 하시는 데라면 맞아. 자아실현입니다. 네. 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아, 그게 참 그게 이게 사람이 이제 뭐 운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기륭화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정민 씨도 이제 어쨌든 뭐 인생이 많이 남았고 이런 어려움도 겪고 이제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얻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저한테 저 자신한테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힘든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도 내 꽃 같은 20대, 30대잖아요. 근데 술 먹고 알코올 중독처럼 이렇게 지내지 않고 되게 열심히 명상하면서 명상 지도자도 되고 운동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가족들하고도 사실 시간을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왜냐면 금쪽에 나가서 또 알게 된 것도 있는 건데 연인을 만날 때 가족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좀 그 이상의 안정감이나 위안, 네, 의지나 약간 그런 거를 제가 되게 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백기를 가지면서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뭐 그런 가족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연인한테 기대할 수는 없는 거, 그건 남편한테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맞는 얘기야. 진짜로 20대 때 저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연인한테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저기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명상 그리고 뭐 DJ인데 근데 그거는 좀 어때? 좀 경제적으로는 어때? 불효 아닌 불효인 거예요. 지금 이제 오히려 20대 초반에는 엄마한테 효도도 많이 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지금은 아직도 약간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뭘 배우고 계속 무슨 자격증을 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 돈을 막 벌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고요. DJ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래. 야, DJ는 그거 돈 많이 벌던데 요즘 뭐. 저는 똑같아요. 마이너 지향이에요. 아, 네. 그래. 아, 또 언더그라운드 쪽이라서. 언더? 네. 어, 저는 이제 또 테크노를 좋아해요. 어. 테크노 중에서도 약간 페기구 씨는 아시죠? 어, 페기구는 알죠. 네, 그 장르인데. 어, 페기구는 메이저 아니야. 뭐. 근데 이제 그분이 활동하시는 나라가 테크노가 워낙 메이저인 나라인 거죠. 워낙 이제 인기가 많은 나라인 거고 한국에서는 거의 한 1, 2%가 듣는 음악. 아, 그래? 네, 요즘에는 근데 좀 인기가 많아져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트는 거지 본인 작곡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작곡 작업도 하죠. 아, 그래? 네. 근데 하나 만들기가 너무 더뎌. 아하. 저는 이제 그쪽에 재능이 막 있는 거 아니라서. 어, 근데 이제 그거 하면 이제 기분은 좋고 행복하고.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이제 요가 명상하고. 네, 그거 요가. 명상하면서도 좋고. 사주를 보면. 사주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 이런저런 얘기 다 했는데 무슨 사주 얘기는 뭐 씨 못할 게 뭐 있니? 야 진짜 너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 사주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방송인이 되어서도. 아, 그래?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거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를 할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인생에서 정말 죽을 듯이 힘들 때 저도 명상으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걸로 치유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디제잉은 사실 명상하면서 디제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디제잉은 할 때 이름이 뭐야? 묵디. 별로 와닿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울,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오빠 샨티 샨티는 알죠? 놀아줘야 되고 할 때 샨티 샨티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이제 대중들이 또 이제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야, 제가 또 옛날에 그런 거 있으니까 또 그런 이미지 벗으려고 명상하고 이러는구나 했는데 사실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정민 씨가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그거를 위안을 어디서 받냐면 반대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하거든. 어쨌든 연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마음에 다침이 있을 테고 그러면 결국 운동이나 이런 거에 꽂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요가 이런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저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도 길게 안 해요. 오늘 근데 이렇게 쓱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하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직도 판단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자, 잠깐만, 이게, 얘기는 계속 하면서도, 아, 조금 아닌 것 같다 혹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지. 그럼 된 거야. 그러면 된 거라고.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근데 저는 근데 구라 오빠 예전에 마리텔 때도 그렇고 불러서 제가 가는 입장이 되면은 되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도와줘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고 아 내가 뭔가 그래도 나가서 좀 도움이 뭐라도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정민이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조회수로 그게 아니라 정민이 얘기를 들어주면 정민이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나도 그냥 궁금한 게 있고 또 얘가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걸 보고 아 그냥 나도 뭐 서로 그냥 뭐 얘기 재밌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딴 건 없었어. 저는 이제 진짜 아까 오빠 딱 여기 와서 앉는데 약간 딱 그때가 되게 고비였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울지 마 사람들이 오해해. 왜 울어? 그러니까 무슨 감정인지 아세요? 막 보고 싶어 죽겠었던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딱 앉았는데 와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는 오빠인데 라는 생각부터 해서 마치 어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지난 나의 어떤 6, 7년간의 공백기가 그냥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뭔가 그냥 되게
어, 되게 그러네. 그랬어요. 맞아, 정민아. 진짜 나도 한 7년 만에 보는데 오자마자 어, 야, 정민아, 저 화장실에 갔다 오. 그러면서 뭐 그러고 보면 진짜 그 참 그런 게 있어. 맞아요. 나는 그래요. 그냥 정민 씨가 네. 어쨌든 간에 재능이 있고 말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똑똑한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용기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지울 수는 없죠. 뭐 지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 부정적으로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빠. 저희가 응원하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빠 오시기 전에도 다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빠가 말이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시원하게 제가 그래. 총대를 메고 해주는 그래. 게 아니, 내가 좀 말이 많은 거 미안하다. 많아. 많고 장황한데 알맹이가 없으면 알맹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알맹이가 없잖아. 야, 이거 떠야지. 나가야지. 뭐. 알맹이 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자빠졌니?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70%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수하셔야 되고요. 뭐 네가 저 말하는 게 약간 부족했다면 미안해. 이렇게 또 뭘 쇼를 하려고 그래. 만영이의 전체 관람 가슴 쇼. 이거밖에 없었어? 정말 가슴 춤만 추겠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안 되지. 여기 가슴골 안에 너무 고여 있었어. 너 이거 하겠구나. 아니, 내가 너한테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영미야. 세워드립니다. 흠뻑 젖어쇼. 아 정말. 그래서 저희 안영미 쇼도 6시 9분에 시작을 합니다. 네. 6시 9분 여러분 늦으시면 안 돼요. 니 저... 어디 있었어? 안 돼. 시크릿. 거기서 안영미 남편을 찾는다고? 다 왜? 알더라고. 뭐 때문에? 빨간단전 얘기라고 앉았어. 남편과의 잠자리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나를 열받게 하고 내가 그래서 부선배도 그랬잖아요. 뭐. 그러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수조차 아, 얘기하지 않아. 본인은 탑이라서 그렇다. 추임새를 너무 많이 넣어. 너 엄청 짜증나. 아니 그거라도 해서 산 줄 알아. 그래도 어쨌거나. 아니야. 왜 자기가 자기를 빨아주고 그래요. 아니야. 저보고 인사 안 해도 돼요? 인사를 안 하면 또 지랄지랄 할 거면서. 지랄지랄 아, 나 정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 괜찮고 나는... 내로남으로 오지고 지리고. 아니야. 뭐 있잖아. 나는 이상해요.